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킥보드 시장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며 비싼 가격에도 꾸준한 인기를 얻은 제품이죠. 독특한 서스펜션과 날렵한 디자인, 엄청난 등판력으로 사랑받은 듀얼모터 제품, 미니모터스에서 판매하는 듀얼트론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듀얼트론의 무게는 약 27kg, 기암급 전통 킥보드의 평균 무게보다 살짝 가벼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들었을 때도 다른 무거운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는데요. 만약 윌리바가 없다면 대체 어디를 잡고 들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폴딩 방식은 볼트를 이용한 축 고정 방식인데 축달이 된다면 폴딩하거나 펼 때 꽤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핸들은 기본적으로 접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높이 조절도 불가능합니다. 앞, 뒤에 적용된 디스크 브레이크는 위치가 앞뒤로 다르게 달려있어서 자동차 트렁크에 잘못 넣으면 이동 중 디스크가 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윌리바를 설치했더라도 폴딩 후에는 어떻게 들어도 불편했습니다. 휴대성 면에서는 아쉬운 게 정말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는 정말 휘어지기 쉬운 부품이며 휘어졌을 때 골치가 굉장히 아픈데 이 부분이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다는 건 아쉬웠습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넣을 때 폴딩해서 들어야 하는데 이때 들어서 얻기가 상당히 힘들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 브레이크 덕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수납해야 했습니다. 휴대성은 정말 아쉬웠네요. 듀얼트론은 일반적인 전동 킥보드와 다르게 고무를 이용한 러버 서스펜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상당한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주며 구조상으로 잘 디자인된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판이 옆으로 굉장히 넓어서 좋았지만 앞뒤로는 조금 짧게 느껴졌으며 토크형 모터가 사용된 만큼 저속에서는 모터에 소음이 좀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75km 탑승 기준으로 48km 정도 되며 기본 와이어 디스크 브레이크의 제동력은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주행거리는 듀얼트론 MX 기준 최대 가속 시 30에서 40km, 탄력 주행 시에는 60에서 70km 정도 실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듀얼모터 제품인 만큼 대표적인 제품 두 가지를 비교하며 설명해보겠습니다. 듀얼트론은 마치 단단한 침대 위에서 라이딩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충격의 흡수는 즉각적으로 하되 반발은 살짝 느린 느낌으로 올라와서 상황이 좋지 않은 도로에서도 상당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단점을 지적하자면 일정 수준 안에서의 충격은 완벽하게 조율해주지만 그 충격이 그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은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듀얼포머는 잘 정비된 트램버린 위에서 달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압 스프링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는 즉시 반발해서 아주 단단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대신 스프링의 반발력이 바로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일정 속도에서는 통통 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듀얼트론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낄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듀얼트론은 정말 훌륭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듀얼 모드에서 가속하는 느낌도 안정적이었으며 도로에서 달릴 때 저속과 고속에서 모두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인 유압 스프링 방식의 서스펜션과 다르게 충격을 흡수할 때 튕겨지는 듯한 느낌이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 속도가 넓은 길에서 달릴 때 차량과 속도를 맞추기에 조금 부족한 느낌이 아쉬웠으며 저속에서 느껴지는 모터 소음도 아쉬웠습니다. 듀얼트론은 52V의 600W 모터가 앞뒤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모터의 등판력 때문인데요. 14도가 넘는 6교를 우수할 정도로 가볍게 등판하기 때문에 듀얼트론을 타고 계시다면 언덕이나 6교를 피해서 돌아가야 할 경우는 거의 없겠죠. 지금 보시는 곳은 경사가 16도에서 19도에 이릅니다.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때 부담을 느낄 정도의 각도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어필을 연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듀얼트론은 어떨까요? 바로 앞에서 등판을 시도했는데 어렵지 않게 등판을 성공했습니다. 느낌상 힘이 좀 남는 것으로 봐서 20도가 좀 넘는 각도까지도 원활한 등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형 빼고는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며 등판 시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가파른 곳에서 차량과 섞여서 운행하실 때 꽤 유동적인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등판력 부분에서는 가히 최상급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듀얼트론은 엄청난 성능, 전국의 많은 AS 지점, 높은 인지도와 특별한 디자인까지 갖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것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완성도였는데요. 형태적으로 볼트 누락이나 풀림 등이 잘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로 퀄리티 높은 튜닝 키트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개별 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듀얼트론은 우월한 성능, 평범하지 않은 디자인, 전국에 있는 AS 대리점까지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으며 다양한 튜닝 파츠들을 제공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듀얼트론은 휴대성을 포기하고 주행성을 얻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디스크 브레이크의 방향이 앞뒤로 다르게 위치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폴딩 시 바퀴가 접히지 않기 때문에 수납할 때 혼자 서 있지도 못한다는 점은 트렁크를 수납 시 저를 굉장히 난감하게 했습니다.
비싼 가격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으며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업그레이드였을 때 비싼 추가금이 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유격을 유발하는 폴딩부를 개선한 투터치 폴딩은 공인 포함 12만원, 뒤쪽 머드커버는 너무 짧아서 흙탕물이 심하게 튀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머드커버의 가격은 25,000원, 제품을 들기 위해서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윌리바의 가격도 79,000원입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적이 아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특히 폴딩부는 제품의 설계상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데 그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12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듀얼트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전동킥보드의 끝판왕이라고 불려서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요. 직접 경험해보니까 확실히 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대 속도와 출력의 밸런스가 좋았으며 전체적인 완성도가 주는 만족도가 상당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휴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쉬웠고 비용적인 면에서의 아쉬움도 컸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에 대해서는 고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